안녕하세요, 러프 나나란 날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런데 출근할 때 외롭지는 않는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실 거고요. 집에 공기기만 하나만 있다면 따로 CCTV 기기를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반려동물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 어플이 있어서 저도 콩그리를 위해서 직접 어플을 사용을 하고 소개도 같이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헬로코코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현재 가입을 하시면은 일주일 동안 무료로 체험이 가능하고 사용한 이후에 구독 이벤트를 참여를 하게 되시면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해요. 저도 일주일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리뷰를 해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서 정말 간단하게 로그인이 가능하고 CCTV와 뷰어 추가도 쉽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단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CCTV 4대와 뷰어 4명의 가족들과 공유를 할 수가 있어서 온 가족들하고도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좀 저렴한 기기나 서비스를 사용을 하다 보면 CCTV 화질도 낮고 또 똑똑 끊기는 현상이 발생을 하곤 하는데, 헬로코코는 CCTV가 고화질이면서 끊기지 않게 사용이 되는 게 보이시나요? 저희 콩소리는 푸들이고 털도 엄청 얇아서 털이 정말 잘 엉키는 편인데, 저번에 집에 있을 때 콩소리가 가만히 있어서 보니까 귀를 긁다가 발톱이 귀 엉킨 털을 껴서 가만히 있는 걸 봤거든요. 그때는 발톱 빼주면서 웃어 넘겼는데, 만약에 내가 집에 없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퇴근 전까지 이렇게 굳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되게 불안했는데, 이런 걱정이 들지 않게 항상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양방향 영상 대화가 가능해서 모니터링 도중에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영상으로 소통이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콩소리를 부르면 콩소리가 막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소리와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위쪽으로 푸시 알림이 뜨는데, 이렇게 알림 기능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반려동물의 상태를 녹화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당장 바로 보는 게 아니더라도 최근 기록에 가서 보면 영상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려동물에게는 내내 옆에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직장인 분들이라면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라도 아이들을 편하게 지켜볼 수 있는 어플이 있어서 걱정을 좀 덜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헬로코코 어플리케이션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헬로코코 어플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어플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